안녕하세요. 릴리안 맘입니다. 오늘은 부산 여행에 왔어요. 5시간에 걸쳐 왔지만 힘들지 않았죠? 네, 여기 미량 돼지국밥으로 왔어요. 네, 너무 배고파서 왔는데 역시나 너무나 맛있는 국밥이었어요. 대표 음식. 네. 자, 여기는 이제 바다입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너무 좋았어요. 커피는 릴리? 한 번씩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도 오지 않는 릴리? 여기는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 언니들이 엄청 목소리가 크시지만 네? 몇 등이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등! 5등! 2등! 2등이었어요. 2등의 경품은 뭐였죠? 플라워볼이에요. 여기 진로라고 떡하니 쓰여있다. 네, 두꺼비 두 마리에 행운을 받아서. 자, 그리고 이번 저녁으로 초량 밀면에 갔어요. 네,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 돼지국밥, 그 다음 밀면. 물밀면, 그리고 비빔밀면. 네. 냉면이라고 할 뻔했어요. 둘 다 너무 맛있었고요. 네. 질기지 않은 식감이었어요. 아, 냉면과 다르네요. 네. 그리고 고망고로 세 번째 음식. 고망고 1리터 망고더라고요. 저 이거 경품에 추첨된 거라고요. 맛있었나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리단길에 왔어요. 해리단길은 구도심을 해리단길. 아, 구도심을 개조해서 예쁘게 만든 도심이었는데 그 해운대에서 길 반대쪽으로 건너면 나오는 해리단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막 카페들이랑 음식점도 많아서 네. 여기 딤타오라는 음식점에 들어가 봤어요. 네. 여기가 엄청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네, 저희는 빨리 가서 늦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먹었죠? 네, 진짜 맛있었어요. 와, 막 속살이 막 톡톡 터지는 저. 네. 저거 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러게요. 저 면도 이름이 뭔가 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완탕면. 맞아요? 맞아요. 전 매운맛? 그리고 릴리는? 순한맛. 저 매운맛을 먹어본 릴리는 바로 엄마의 짝 놀라고 다시 부었다는. 부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브커피. 디저트로 먹는? 커피집. 자, 여기 되게 낡은 건물이었는데 안에는 인테리어를 되게 잘 해놨대요. 저는 여기가 제일 기억나요. 와, 여기는 그 낡은 걸 잘 살려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놨고. 저는 아이스 초코를 먹을까요? 네, 저 잊을 수 없는 저 커피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저 하얀색 가운데 있는 커피는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진짜 기억나요. 다시 저기 가고 싶어서 부산 가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네. 또 해양박물관에 갔어요. 영도에 있는 해양박물관에 갔죠? 네. 여기 그리고 뭐 스크린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등을 기대면 막 뭔가가 빛을 모여들더라고요. 진짜 보이시죠? 부산에 있는 영도 그리고 영도에 있는 해양박물관 입장료 무료입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어를 만지면 문어가 놀라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도 있었어요. 잠깐. 이거 가오리? 진짜 바다 거북은 진짜 놀랐어요. 거북 진짜 크죠. 거북이 릴리를 보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크라는 네. 영도 옆에 있는 카페인데요. 카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팔더라고요. 그림도 팔고 소품도 팔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카페도 큰 게 있죠. 네, 엄청 크죠? 그러니까 계단 같은 곳이었는데 정말 멋졌어요. 이야, 여기서 저희는 또 밖을 쳐다보며 먹었죠. 네, 바다를 보며 또 먹네요. 그리고 여기 신기자파점이라는 네. 데요. 신기자파점, 여기 흰여울문화원이라는 네. 그 마을 근처에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진짜 높았어요. 막 심장 떨림 주의입니다. 내려갈 때는 정말 네. 뭐 롤러코스터. 네, 앞에 못 보는 릴리였답니다. 네. 또 여기서도 예쁜 소품들을 구경하고. 자, 그리고 여기 흰열 문화마을이 보이는 해안 산책로에 가봤어요. 와, 여기서 저희는 노을을 감상했죠? 노을 감상 하시죠. 저희 얼굴을 감상하시고 참 이뻤어요. 그리고 여기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 이름도 웃겨요. 영도에 있는 로컬 식당이에요. 와, 가격도 너무나 가성비 좋은 섞어 볶음이었는데 정말 매웠어요. 매웠어요? 밥이랑 같이 먹었죠. 밥도
밥도둑. 정말 맛있어요. 부산 주민들 사투리. 영화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경험을 했었어요. 정말 뭐지? 오징어 섞어먹. 네, 돼지고기. 또 뭐가 있었죠? 먹는 척. 오징어 그리고 새우. 새우로 맞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으로 마지막? 속 시원한 태국탕. 마지막 날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정말 이거 맵지 않아서 좋았어요. 근데 밥도둑은 아니었어요. 아, 근데 거기 있는 그 대구의 쫄깃함에 릴리가 푹 빠져들었다죠? 네. 저는 국물에,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좋았어요. 국물? 정말. 저는 살이 너무 쫄깃쫄깃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으로 먹고. 아침으로 엄청나게 먹었죠. 네, 대구탕을 아침으로 먹고 나서 다음으로 저희가 이동한 곳은 어디일까요? LCT. 부산에서 가장 높은 LCT입니다. 100층짜리 여기 건물에. 엘리베이터예요. 여기 엘리베이터에 막 스크린이 나와요. 여기 귀 막고 있어요. 귀가 먹먹했죠. 지금 딱딱딱 삼켰다는. LCT에 올라가는데 올라왔어요. 드디어. 저는 60층 가장 높은 데인 줄 알았다는. 100층에서 보는 전망은 끝내줬죠. 네. 여기 밑을 보니까 해수욕장이에요. 저게 파라솔인가요? 파라솔이에요. 설마. 점처럼 보여. 와. 여기는 쇼킹 브릿지라고 유리로 뚫려 있어요. 바닥이 보이는? 그래서 저 옆으로 걸어갔다는. 예, 기둥을 따라서 갔었군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막 사진 찍고 있어요. 안 무서워? 쇼킹 브릿지? 네. 저는 저기가 조금 무서웠어요. 설마 쭉 떨어지진 않겠죠? 설마요. 비틀즈를 패러디한 조형물을 보고 릴리가 따라하고 있네요. 약간 비틀즈 걷는 모습? 네. 그리고 LCT 스타벅스예요. 여기가 엄청 높은, 가장 높은 스타벅스에서 먹었다고 할 수 있겠죠. 커피값도 두 배 같은 느낌이었지만 값은 같았다는. 여기 직원분한테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좋다고 했죠? 네. 다음으로 광안리에 있는 인디고 서원에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릴리 엄마와 릴리 아빠는 릴리에게 부산 여행을 기념할 수 있는 책을 선물하기 위해서 도착한 이곳입니다. 저 책 두 권을 샀어요. 네.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 책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아, 릴리가 요즘에 너무 재밌어하는 책이죠? 자, 그 다음 장소 국제시장에 왔어요. 네, 국제시장 영화로도 봤죠? 네,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 기념품도 사고 부채, 시원한 부채. 기념품 다 산 다음에 광복 경양식이란 데 왔어요. 와, 저희가 배고파서 왔는데 이 경양식집 제가 아주 예전에 먹던 그 느낌이 나서 더 정겨웠답니다. 저희 계속 먹기만 하네요. 미니는 이렇게 물도 고귀하게 먹네요. 새끼손가락 들어서. 네. 그리고 여기 돈가스에 생크림을 찍어. 취향대로. 그리고 마지막 장소 씨앗호떡입니다. 네, 씨앗호떡을 포장해서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죠. 이번 소감 어떠셨어요? 너무나 릴리가 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릴리는 여행 내내 힘들어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잘 다녀줬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릴리님 다음엔 또 더 먼 곳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씨앗호떡을 먹으면서 이번 여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